나는 없고 나는 많다. 우리 주연, 우리 감독님이셨어. 반갑습니다. 페이크에서 우영이 역할 맡은 박효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크에서 근호 역할을 맡은 이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솔 역할을 맡은 이문정입니다. 네, 감독 임태영입니다. 네. 예, 민경원 역할을 맡은 민경원입니다. 네. 예, 고철민 역할을 맡은 김민혁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영화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요거 빠르게 간단하게 팩트만 딱 한 번만 들면 알만한 내용. 어떤 겁니까? 네. 분장 전문가가 자신의 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아, 조금 더 짧게 안 될까요? 다 페이크입니다. 아, 재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에피소드라면 서로 좀 뭐 싸우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투닥투닥 이런 좀 다 사이는 좋았습니까? 효주 씨가 진짜 네. 프로라고 느낀 게 그 한 번은 더위와 뭐 장마와 이런 거 있다가 네. 모기 때 한 번 습격을 당한 적이 있는데 액션 들어가니까는 모기가 앞에서 막 이렇게 한 두 마리가 다녀도 그냥 딱 집중을 하시더라고. 그다음에 컷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고. 아, 여름에 또 관광하지 않습니까? CF 금화 시대 예전에 찍지 않았습니까? 금화 시대 예전에. 너무 뜨겁다. 뽀뽀 목표 성공이다. 행복하다. 목표 성공이다. 뽀뽀 너무너무 뜨겁다. 서로에게 아 이거 좀 서운했었다. 지나고 나니까. 아, 요건 좀 서운하다. 요건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거. 우리 감독님도 상관없고요. 서로 이제. 저는 있었어요. 아, 있습니다. 아, 역시. 아, 나오네요. 나와야죠. 이렇게 쓰거나. 네. 이문정님, 네. 이게 배역이 되게 많고, 경원 선배님을 네. 전 마주할 일이 없었어요. 거의 없죠. 네. 근데 이제 회식을 한번 했어요. 아, 회식을 한번 했어요. 네. 아니, 했어야 되는데, 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안 했다. 계속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막 이런, 막 만났을 때 어색하고. 똥파티 때도 좀 어색하고 이렇게 이 모든 건 감독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이 비디오 어디 있어요? 회식을 안 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역시 뭐 서운했던 점은 전혀 없으시죠? 감독님 너무 잘해주셨다고 얘기하셨죠? 네, 전 행복했습니다. 좋은 추억이었어요. 이 장면 좀 내 연기 좀 아쉬웠다 이런 거 좀 아쉽다. 뽀뽀씨. 아, 뽀뽀씨.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나가 배우자가 있다 보니까 네, 디테일하게 몰입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또 아, 또 배우라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배우 이제 사람이. 아, 이문정 씨하고 했다면 어땠습니까? 몰입도가 좀 더 거침없어. 우리 민경원님은 네, 좀 아쉬웠던. 네, 예, 이게 배역 이름이 이제 민경원인데 네. 제가 이제 쓰실 때 이제 저를 염두에 두고서 아, 이제 쓰셨어요. 네, 대단합니다. 제가 저를 연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게. 전체적으로 또 제가 9년 만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아~ 아직 몸이 좀 덜 풀려서 네. 보는 내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네. 제발 저 때문에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이 망하진 않습니다. 예. 우리 김민경님 이거 예전에 바카스 광고를 하셨는데 바카스 좀 날아드렸습니까? 조금 어떻게? 이렇게 너무 15년 전 얘기를 네. 날아드렸어야 돼. 조금만 얘기하세요. 15년 전 스쳐 지나갔지만 자랑 한 번씩 가겠습니다. 요 장면은 정말 내가 연기 괜찮았다. 딱 빠르게 하나씩 네. 액션을 좀 다치마신이라고 그러는데 액션 좋았어. 단지 현우 씨가 막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내 대신 자체 잘한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무술 감독님 칭찬을 아, 제 이게 뭐 정두홍 생각해도 될까요? 리틀 정두홍으로 한번. 네, 요거는 제가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아시죠? 네, 아, 되게 좋아요. 네. 알파원 집에서 에피소드 4편에서 네. 자다가 일어나는 씬이 있어요. 네. 그거는 거의 에다노크급이지 않나요? 자다가 일어나는 거 그렇게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노숙자도 살리기 힘든 그 네, 시대로 살리셨어요. 감동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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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씬인데 살이 늘어나는 그래서 형님이랑 저랑 이제 그날 호흡이 되게 서로 기분 좋게 잘 맞아가지고 금방 네. 찍은 거에 비해서 저희도 되게 만족하는 신이었고 감독님도 편집하시는 게 좋았다고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기분 좋게 찍은 케이스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공약 한번 가지고 조회수가 몇만 정도면은 와 이거 좀 잘 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토탈 억은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아 1억? 예. 1억 다 합쳐서 1억? 예. 자 그러면 1억이 됐다 그럼 예. 공약 좀 걸어보시죠. 네. 1억 뷰요? 네 됐다 찍었다 공약 한번 가시죠. 그 스타워즈가 있기 때문에 뭐 제다이 복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감독님 유다 뭐 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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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레아 양머리 우리는
레아 그 시중 레아 공식. 감독님 더듬이 정도 하나죠? 두 개 정도 모자처럼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예, 최대한 시중스럽게 하겠습니다. 네. 꼭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재미있고요. 172초에서 드라마를 하다 이런 장편 영화를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 첫 시도에 첫 관객이 되어 주십시오. 아 좋아요. 잘 좋습니다. 아 좋아요. 뭐 아시다시피 72초 TV 한 번도 못 본 분들은 많아도 한 번밖에 안 보신 분들은 없습니다. 아 분명히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예. 보다 보면 빠져듭니다. 꼭 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삶에 지친 여러분들의 대꾼 아무 생각 없이 채워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좋은데요. 예. 자 우리 갖다 벗겨주세요. 아버님, 이거 말고 그냥 빙하시대, 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오 이거 한번 다 요함을 다 올려버렸잖아요.